요즘 페스티벌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찍어볼까 해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진을 하나 띄워둘게요. 작년 2018년 맷갤라에서 그 지지 하디드가 했던 메이크업인데 여기 눈 가운데에 반짝이를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약간 실버? 그런 반짝이로 해놓고 약간 붉은 느낌의 메이크업인데 좀 변화시켜서 뭐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랜만에 선크림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선크림은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제품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엄청 민감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고를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 거의 하나만 발라요, 선크림을. 제대로 된 거, 저한테 맞는 선크림을. 성분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제가 드디어 새로운 여름 선크림을 찾았어요.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SPF 50+. 이 제품이거든요. 요게 용량도 되게 많고 저도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사계절 내내 거의 촉촉한 선크림만 쓰거든요. 라로시포제는 약간 촉촉함도 촉촉함이지만 살짝 유분기가 돌아서 저는 겨울에 더 걔가 잘 맞긴 하거든요. 얘는 일단 유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촉촉한 초수분감이 있어요. 아이보리빛? 완전 흰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이렇게 딱 봐도 저는 이게 제형이 로션 제형 같더라고요. 딱 그 얇은 로션 제형? 딱 촉촉한 수분 광만 남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수분 크림 바른 느낌? 저는 요즘 이거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 저는 딱 맞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얇게 발리고 향이 있어서 자극적인 것도 없고 저한테는 눈시림도 없었거든요.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되게 가벼워요. 번들거리지가 않고 촉촉하지만 유분기가 없는, 흡수가 되게 빨리 돼서 되게 산뜻하게 딱 여름에 적합한 선크림인 것 같아요. 디어클레어스가 원래 올리브영 입점이 안 되었었대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이 입점돼서 보실 수 있고 시코르 전 매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해보시고 저가 진짜 민감한데 건성, 진짜 여름에도 촉촉한 선크림 발라야 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쿠션 이거 써줄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션, 커버 쿠션 오운 에티튜드. 퍼프는 이걸로 써줄게요. 아이오펠 에어 퍼프. 이게 진짜 촉촉한데 커버력도 있고 두껍지도 않고 지속력도 좋고 최애입니다, 최애. 여기가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됐죠? 뭔가 호캉스를 갔다 왔거든요, 파라다이스 인천으로. 그거를 예매를 되게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 그때 쉴 때 갔다 왔거든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나우 어플 있잖아요, 거기 좀 싸게 나오는 거. 파라다이스 안에, 호텔 안에 아트 파라디소라는 그 뭐지? 부티크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이들은 못 들어가고 성인 전용.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분위기도 되게 달라요. 되게 어두컴컴하고 럭셔리하다고 해야 되나? 파라다이스 시티는 되게 밝은 느낌이고 얘는 약간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아트 파라디소가 전 호텔 방 객실이 다 스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비쌌어요. 호텔 라우로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엄청 싸게 했지만 그래도 비쌌지.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 악어예요, 진짜. 매주 가고 싶은 느낌. 다음 달을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컨실러는 나스 소프트 컴플리트 컨실러 바닐라. 호캉스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 이런 거 가는 것보다는 돈은 덜 들지만 여행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은 해외여행 이런 거나 거의 뺨치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딱 끝나는 거지만 그래서 더 약간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브로우는 프로웨이 청담 마일드 브로우, 마일드 브라운 컬러로. 이거 깎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 아무튼 거기 일단 아트 파라디소를 처음 체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웰컴 칵테일을 주세요. 알코올과 논알코올 고를 수 있고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칵테일을 주시거든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체크인도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호텔은 저희가 기다려와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꼼꼼 마스카라. 호텔에 있는 그 복도구를 들어가려면 무슨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이 진짜 그냥 벽처럼 보이고 저 되게 시꺼멓고 근데 어떻게 카드를 딱 대면 그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산을 살려서 눈썹을 그려줬고요. 쉐딩 해줄게요. 레어카인드 저의 요즘 데일리.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일단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어메니티가 다 바이레도 그러니까 어메니티예요. 유명한 향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저는 더 샴푸나 린스 이런 게다 바이레도 제품이었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비치 뮤즈. 너무 색깔 예쁘죠? 모브모브한 컬러들도 있고 약간 뭐 말린 장미 느낌도 있고 펄 있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깔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 이 컬러 펄. 이거는 지금 약간 실버 펄 느낌이었거든요. 이 펄. 섀도우를 살. 너무 이렇게 눈두덩이 위까지 올라가면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저 오늘 약간 눈을 조금 올려서 길게 해본 언더를 조금 강조를 해줄 거예요. 요 밑에 어두운 컬러 약간 요런 쉬머 컬러거든요. 해주고 같은 색의 언더에 굴곡에 맞게 음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고 일단 아이라이너 먼저 그려줄게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 재즈 S 컬러예요. 클리오는 오래 써도 안 굳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굳더라고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이건 슬림은 아니고 로즈 브라운. 이걸로 라인을 이게 진짜 부드럽게 잘 발려요. 살짝 붉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 같거든요. 맨 앞에 있는 진짜 예쁜 펄이 있거든요. 이런 핑크 펄. 앞머리에 이렇게 약간 핑크 느낌을 줬어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머리도 제가 그때 패션 그 영상 보시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 머리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머리. 머리 진짜 못해요. 저 원래 회전 고데기도 있었는데, 회전 고데기도 진짜 못했고. 근데 이제 조금 터득해가지고 따라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오늘의 포인트. 자, 아까 그 여기 가운데 이거 쫙쫙 찢어지는 거. 그걸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요거 저번에 옛날에도 보여드렸던 적 있을 거예요. 스틸라? 매그니피센트 아이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요거는 다이아몬드 더스트. 진짜 예쁘게 빛난다고 했죠? 요런 컬러? 요런 립 라이너 같은 요런 요거는 리얼 테크니 립 브러쉬인데 얘를 이렇게 살짝 긁어요. 요 표면에 있는 게. 눈 가운데 살짝 눈물이 떨어지듯이 위에도 똑같은 라인에. 근데 우리는 쌍꺼풀이 안으로 먹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길게 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삼각형 모양으로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오! 이런 느낌.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반짝반짝 포인트도 주면서 키딱 삼각형이 안 떨어져도 되거든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제가 흐린 게더 자연스럽고 너무 짧게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블러셔를 일단 먼저 해줄게요. 블러셔 지금 후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뭘 하지?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 베네피트 골드러쉬를 한번 발라볼까요? 골드러쉬가 약간 누드빛이 돌지만
일단은 살짝의 붉은빛, 핑크빛도 돌거든요. 코 위에까지 살짝 요 Another Stories 딤플 피치. 그럼 맨 끝 여기 있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요거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 나온 거 체육대회 에디션에서 요런 예쁜 글리터가 나왔어요. 트윙클 젤리라고. 딱 보시면 진짜 젤리예요. 일단 이렇게 립 스크럽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콧등을 지나서 지금 블러셔 바른 부분에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요런 데 해도 예뻐요. 요 하이라이터 바르는 존 있잖아요. 하이라이터 하고 나서 했었어야 됐는데. 하이라이터는 오늘 요거 릿지 하이라이터 써줄게요. 하이라이터를 일단 이게 지금 약간 끈적거리는 상태라서 이렇게 톡톡톡 다시 또 요거를 요 옆에다 발라주면 되게 예뻐요. 여기 딱 사진 찍을 때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니까 이렇게. 얘랑은 또 달라가지고 밑에다가 해줘도 막 섞이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엄청 예쁘게 반짝일 거예요. 햇빛을 이거 쫙 받으면 사진도 잘 나오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줘도 예쁘거든요. 이것도 이니스프리 제품인데 필라 체육대회 에디션 필라랑 콜라보한 거 거기에 이렇게 파츠가 있더라고요. 페이스 글리터로 아예 나온 거예요. 노란 별 하나. 또 하나 포인트를 저 줄 겁니다. 요것도 스틸라인데 스틸라 돌리쉬. 골드 느낌이 약간 코랄 골드? 요렇게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요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인에다가 되게 예쁜 파츠를 붙여주시는데 파츠 같은 경우에는 띄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저 요걸로 점을 찝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이렇게 차차차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입술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클라뷰 어반 펄세이션 벨벳 립스틱. 배트 라인이 진짜 예쁜 저 컬러가 많아요. 저는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제품. 요런? 이거 바르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딱 번트 오렌지 느낌. 이거 블러셔로 해도 예쁘고 색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톤다운 오렌지? 코랄? 색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그 스노우 어플 필터 한 것 같지 않아요? 예쁜 색감의 컬러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머리 하기 전에 그 열 그거를 아직 못 사가지고 열 그 보호해주는 거 미장센 이거 쓰고 있거든요. 퍼펙트 세럼 워터. 반을 이렇게 묶고 저는 한 160 좀 안 되게 150, 160 정도로 해놓거든요. 이거를 저는 옛날에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지만 위에 컬보다 이 안에 컬이 더 잘 말리더라고요. 많이 말려 있더라고요. 골고루인 게 좋아가지고 또 인스타를 열심히 찾아봤었어요. 이쯤부터 잡아요. 이렇게 한번 말고 5초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조금 빼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컬이 완성이 됐죠. 안에서 밖으로 나는 컬을 안쪽에서 한번 잡아서 한번 먼저 컬을 해준 다음에 좀 더 빼가지고 한번 더 말고 저는 뭐 섹션 나누는 거 말고 없이 그냥 막 해요. 안쪽에서 좀 위쪽에서 잡고 데이지 않게 조심. 나머지 머리를 가르마를 잡아주고 이 앞머리 부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돼요. 한번 이렇게
볼륨을 좀 살려준다. 조금 뺐다가 또 말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36mm로도 이렇게 컬을 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굳이 40 안 사셔도 저 같은 기장의 머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이런 작은 집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전 타이거, 코펜하겐 타이거에서 구매를 했는데 10개씩인가 팔거든요. 진짜 조그만 핀인데 볼륨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죠. 나 여기서 진짜 포인트를 더 화려해지고 싶다 하시면 집에 이런 목걸이 있잖아요. 막 엄청 그렇게 딱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목걸이다 요런 거 말고 되게 짜잘하게 달려있는 그런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요. 집게로 이 목걸이를 뒤에서 한번 목걸이를 같이 껴줘요. 이렇게 대신 목걸이를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페스티벌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이는 메이크업 하고 가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